사랑하는 선후배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교총장 정진택입니다. 항상 모교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교가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 덕분입니다. 모교를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교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2년 송년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에는 3년 만에 정기고연전이 열렸습니다. 학생 선수들은 그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한 기량을 마음껏 뽐냈으며 고대 가족들은 어깨에 어깨를 걸고 하나가 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 모교는 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아주신 교우님들과 재학생들, 경기장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교우님들 모두가 고대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우리만의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시대적 소명을 다해온 우리 고려대학교는 다가올 미래에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추어 참여형 스마트 캠퍼스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스마트 보안학부,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 등 7개의 첨단 분야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메디사이언스 파크, 첨단 고형 캠퍼스, 정은호 IT 교양관 등 창의적 교육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시설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하여 다양성위원회, ESG위원회, 사회공헌원을 신설하였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고령사회연구원, 민족의 수건 사업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융합연구원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도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 아래 고대다움의 가치와 문화를 유지하며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배려하는 고대다움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대만의 문화의 중심에는 선후배 간의 끈끈한 연결고리이자 모교의 든든한 버팀목인 교우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모교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로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모교와 교우님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염원합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교우님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